예전에 이제 매달리다가 현적 그 LG 감독이죠. 네. 백판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3쿼터입니다.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푸른색 유니폼 KCC가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진행합니다. 노르페스 에밋 하승진에게 연결하려다가 걸렸습니다. 에밋이 로드나 하승진에게 이제 쉬운 득점을 연결시켜주세요. 아, 네. 브라블라. 네. 달력 이용해서 블락슛. 마이크 리페브. 네. KCC는 이제 계속해서 맨투맨 수비보다는 이제 지역 방어예요. 로드 4초 남았습니다. 이정현 돌파 시도 공격입니다. 네. 김기훈이 아주 좋았어요. 쉬운 득점 가져가는 안양 KCC. 이정현 하승진 쪽으로 멀밑에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반칙이죠? 네. 네. 결국은 그 KCC에서는 이제 하승진의 이제 골 밑에 완전히 가깝게 유도하는 그런 어시스트, 이런 해결은요. 로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이드에서 이제 자리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쉬운 득점을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하승진 선수의 자유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승진 선수가 이게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글쎄요, 자유투 성공률이 2015-16 시즌까지만 해도 50%가 네. 넘었는데 최근 두 시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15-16 시즌 같은 그런 자유투 성공률만 보여도 성공한 거예요. 네.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냐, 세 개 중에 하나냐의 차이겠죠. 그렇죠. 네. 오세근 두 점 성공합니다. 네. 백보드를 맞추는 아주 정확하네요. 밀매지에서의 정확도가 상당합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에밋 노르페스 이정현 오픈 3점. 아, 그렇죠. 자기의 그 자신 있는 장기 이정현 그 야투 아주 그 계속 자기 바란스를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석점 3개째 이정현. 양키 쪽 외곽으로 김기윤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하승진 선수가 따라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이제 김기윤 선수가 아주 재치 있는 득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자, 중간에서 패스 연결합니다. 에밋 로드 골밑도 하겠죠. 그렇죠. 퍼스트업하고 네. 두 점을 이런 것을 그 KCC에서는 내외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됐을 때 이제 에밋 선수가 그 2회 해결을 해주거든요. 네. 6득점에 2개의 리바운드네요. 넉점 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이먼 2점 성공. 네, 역시 KCC에는 사이먼과 오세근 두 선수예요. 네. 네, 여기 이제 이태브라 양희종 이런 선수들이 터지면 뭐 막강하죠. 라이머 오늘 4득점. 이정현 로드 로드 에어볼. 네, 로드 선수는 외곽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미들이나 로우로 가야지 좋은 거죠. 네. 하이로 넘어오면 안 되죠. 6점 차입니다. 김기윤 이현민이 맡고 있고 오세근이 승진을 앞에 놓고 떴는데요. 네, 림을 맞지 않았습니다. 하승진 선수가 이제 바짝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위협을 좀 느꼈어요. 2분 30초가량이 흐르고 있는 3쿼터입니다. 승자 반칙 에페브라 선수의 파울. 게임 반칙 두 개째. 네. KGC가 이제 수비를 맨투맨으로 이제 바꿔놨네요. 하승진. 바로 체크 시도. 파울입니다. 네. 양비
양희종 선수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양희종 선수가 스틸을 노려봤는데요. 네. 네. 파울이 있죠. 여기서 일단은 위협적으로 볼을 험블을 시켜놨어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오세근 선수와 사이먼 선수가 14득점씩 역시 3쿼터에도 나란히 득점 올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수 차는 넉점 차에서 6점 차로 안양 KGC가 2점을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경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재 3쿼터의 흐름입니다. 앞서는 안양 KGC가 이페브라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점수차가 좁혀지고 네. 이페브라가 없을 때 점수차를 벌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3쿼터에는 조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페브라 선수가 이제 확실히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승진 선수 역시 아프지만 않다라면 리그에서 뭐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지난 시즌 참 이 부상으로 두 경기밖에 나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올 시즌 4경기 나오면서 23분 이상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하승진 선수의 높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오늘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2m21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뭐 체중도 하승진 선수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부딪힘은 중상이에요. 그렇죠. 오늘 득점 한 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팀에서는 비중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요. 네, 하승진 선수가 올 시즌에는 이제 부상 없이 잘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해요. 네. 자, 오늘은 뭐 하승진 선수 3쿼터에 열심히 또 수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컨디션으로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홈앤더웨이 그 국가대표 대항전이 있죠. 네, 이런 데에서 이제 하승진 선수가 좋은 컨디션으로 해서 또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대회가 많은 또 올겨울이네요. KCC의 공격 기회입니다. 러드. 킥볼이네요. 충분히 지금 그 하승진 선수 쪽으로 볼 투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높이가 있기 때문에 파울이라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KCC가 지금 팀 파울이 이제 세 개째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페인트 존에 늘 집에 있는 모습. 이때를 가겠죠? 레밋. 하승진 리바운드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 볼이 튀어나가면 이건 참 사실 어려운 건데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것들은 그 하승진 선수가 잘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득점 리바운드 두 개네요. 사이먼 너드와 맞습니다. 사이먼 더블 클러치 멋진 아, 네. 슈팅 성공합니다. 아, 로드 선수를 등지면서 득점. 에밋이 볼 잡을 때 지금 사이먼인가요? 네, 이페브라 선수. 네. 네. 네, 이페브라 선수 개인 파울이 두 개고 안양 KGC는 이제 팀 파울이 걸리고요. KCC는 팀 파울이 없습니다. 3쿼터의 파울은 안양 KGC 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눈가를 좀 찌는 듯 에밋. 경기는 소개됩니다. 에밋 1대1 로드 넉점 들어갑니다. 로드 선수가 3점 뜻.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네. 성공이 됐고요. 이페브라 4점 너벌. 네. 김승기 감독은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페브라의 외곽을 여기 좋았죠. 하승진. 네. 그렇죠. 이런 득점이 이제 KCC의 강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공격입니다. 한 점차 풍미까지 추격하고 있는 KCC입니다. 오세근 먼 거리 두 점. 리바운드 사이먼. 사이먼 올라갑니다. 득점이 더 마치 힘이 있기 때문에 사이먼 선수가
아, 수비가 있어도 이렇게 달고 올라가네요. 네. 사이먼은 개인 통산 4,100득점 47호로 달성하는 기록을 오늘 보여줍니다. 네.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정현이 파울로 끊었는데 득점까지 인정됐습니다. 네, 이 베브라 선수의 지금 이제 공격 또 수비. 그래서 아마 그 김준희 감독은 수비에 대한 그 지적을 좀 해줄 것 같아요. 네.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자유투가 떨어지는 것이 나오고 있네요. 네. 사이먼이 65.6%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데미 직접 돌파를 자 하승진이 잡고 또 한 번 놓쳤습니다만 자 볼 어디로 튀느냐 공격권 유지됩니다. KCC 네, 항상 볼을 갖고 내려올 때는 옆에서 이제 스틸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3쿼터에 드디어 하승진의 높이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강점을 잘 살려야 되겠죠. 네. 3점차 리드하고 있는 안양 KGC 김승기 감독. 2점 네, 가렸죠. 네. 또 3점. 네. 하승진의 그 스크린을 잘 활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네. 동점까지. 이페브라. 이페브라. 넌 부딪히면서 너클 오세근 공격 리바운드. 자, 안양 KGC로서는 중요한 공격 흐름인데요. 네. 이현민의 반칙이죠. 자 이정현이 3쿼터에만 석점 2개의 시도에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린을 잘 받았어요. 이정현이 오늘 석점 4방. 네, 슈타는 이런 것을 버리면 안 되죠. 6득점. 네, 몸을 돌리면서 사이먼 올라갈 때 하승진의 파울. 그렇죠? 역시 사이먼 선수가 그 옹구의 그 길을 잃어요. 네. 지금 그 수비가 나와도 피하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파울이라도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하승진을 피하지 않고 올라가죠. 하승진도 의도적으로 같이 뛰어줬고요.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하승진은 파울 두 개. 54-54 팽팽한 흐름. 9개 리바운 18득점이죠. 자, 이제 1구 성공합니다. KDC의 네, 밴드 정육까지 내려왔어요. 그러시네요. 자이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이투가 어떻게 보면 자이투가 양쪽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오세근 선수가 거의 잡을 뻔했는데 그러고 말았고요. 네. 9배 7개 KGC의 자유투 성공률 뭐 사이먼 선수 두 개 실책이네요. 러드 돌파하면서 원핸드슛. 네, 그렇죠. 45도에서 페인트존 안까지 들어가면서 속지요. 이건 정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세근 역시 한 손을 놓고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하승진. 네, 앞에 피었죠. 네. 아, 공격권 안양 KGC. 네, 아깝네요. 에미 선수는 벌써 벌써 그 KGC 골대까지 가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도 바로, 돌아오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하승진 선수가 잡아서 했으면 완전 노마급. 두 점 넣칩니다. 오세근. 아 여기서 또. 공을 살리지 못하는 KCC. 네,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살려서 이페브라 선수에게 갔으면 그냥 공짜. 네, 네. 이 점을 헌납하는 건데 여기서 다행스럽게 라인을 밟았어요. 이것이 네, 이페브라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사이먼 올라갑니다. 그렇군. 3쿼터는 슛 성공률이 KCC 다소 떨어집니다. 에미. 에미 들어갈 때 공격자 반칙입니다. 자, 찰스 로드에게 파울을 줬어요. 파울 3개 찰스 로드.
여기서 자리 싸움하는 것에서 팔이 나왔네요. 네. 공격권 다시 안양 KGC로. 양희정 뛰어줍니다. 세이먼 오세근 구매 게임 버틴 이페브라 몸을 돌리면서 두 점. 아~ 3쿼터 두 점은 14번 시도했는데 6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는 페이지시고요. 하선재 태핑. 하선재 선수가 이제 잘 따라 들어왔어요. 4점 차로 KCC가 앞서가는 흐름입니다. 네, 이현민의 반칙이고요. 네. 오늘 하승진 7점. 리바운드 6개. 이게 세컨 리바운드에서의 그 활약입니다. 네. 여기서 따라 들어오면서 네. 하승진이 7득점을 지금 3쿼터에 몰아서 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승진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송교창 선수와 교대가 됐습니다. 김기훈 선수에게 자유투 주어집니다. 석점차 네. 리드를 당하게 된 인양 페이지씨. 김기훈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 또 아주 되게 나쁜 지난 시즌이었는데요. 네. 네, 63.6%. 자, 강병현 선수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선수 지난 시즌에 23경기에 투입이 됐어요. 네. 오세근이 물러나고요. 강병현 들어갑니다. 네. 자, 강병현 선수 살아나길 기대하시는 팬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렇죠. 2010년도, 10년도 이제 들어와서 강병현 선수가 첫 시즌을 이제 중앙대 졸업하면서 11.7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그때가 제일 좋은 그런 득점 그 효과였었어요. 그렇군요. 리바운드 다툼. 볼 확보하는 KGC입니다. 한 점 차. 리페브라 불파시드 양희종 석점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리페브라 아 지금 더 빠르게 들어갔어요. 아 공격 리바운드 계속 잡으면서 김기훈 석점. 아 김준기 감독을 웃게 만드는 그런 김기훈 선수의 3점 슛이네요. 다시 역전 에비 백하시드 더블팀 파울 얻어냅니다. 네. 에미 선수가 볼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두 선수 아 지금 찢어졌네요. 에미 선수에게 추격까지 지금 발생하는데 네. 양희종의 파울 때문인가요? 네 조금 지켰어요. 지금 피가 나고 있는데 네. 아 네. 근데 지혈을 해야 네. 되고요. 저기가 이제 피부에서 가장 약한 그렇죠. 부위거든요. 네. 네, 권투 선수들이 많이 씻어지는데 맞습니다. 눈꺼풀인데 네. 여기서 아 여기서 원, 네. 네. 양희종 선수하고 위에서 아래로 양희종 선수의 팔이 아 지금 여기서 보면 또 그 장면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왼쪽 눈가 쪽이 조금 네. 긁히는 모습이 한 차례 있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떤 장면에선가 네 긁힌 것 같고 아니 양희종 선수 왼팔이 네. 농구 선수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처예요. 긁힌 상처가 뭐 네 굉장히 많네요. 팔, 손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이런데 네. 네, 긁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을 에미 선수가 조금 출혈이 난 부분 좀 꼬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코트로 나오라면 일단 피는 멎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혈이 돼야 네. 코트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좀 많이 찢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지후 선수에게 자유투 네. KT전의 히어로죠. 네. 네. 김지후 선수의 3점 슛이 들어가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결국은 KCC가 KT를 이기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었던 김지후 선수입니다. 3쿼터 2분 남아있습니다. 데이비드 세이먼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사업 과정에서 양희종과
충돌했던 김지우. 네. 김지우 씨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슈팅 과정에서 박스아웃이 지금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양희종 선수가 제끼면서 나오면서 파울이 선언됐죠. 파울 3개째가 된 양희종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성현 선수와 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성현 선수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슛의 감각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35.5%의 이제 지난 시즌 3.6 성공률을 갖고 있는 전성현. 네. 김지우 선수도 지난 시즌에는 아주 평균 득점이 7.7 득점을 해줬고요. 3점슛 성공률이 41.7%. 굉장히 좋은 야투 성공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팀 파울이 한 자유투 두 개 중에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킵니다. 두 점차 앞서 나가는 전주 KCC. 김기우. 전성현. 이페브라. 이페브라. 돌파하면서. 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득점 인정 맞지. 네. 이제는 그 이페브라가 그 손맛을 봤기 때문에 네. 조금 풀릴 수가 있는 그런 오늘 그 득점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 페브라 선수가 어렵게 네, 여기서 반칙이죠. 득점 되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오늘 4득점인데요. 네, 자유투는 아주 정확해요. 지금까지 4개 던져서 4개 다 성공을 했고요. 네. 아, 지금은 에디 선수가 헤어밴드 하면서 조금 그 지혈을 씻고 있네요. 이청 현출대 파울입니다. 아, 지금 KGC는 팀 파울인데 사이먼 선수의 반칙이에요. 네. 데이빗 사이먼. 파울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팔이 나왔죠? 네. 자유투 두 개. 자유투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희 선수는 17개 던져서 14개를 넣었어요. 그만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이정현 선수의 유니폼 신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KCC의 신상. 2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63-63 동점. 1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3쿼터.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충분히 세트 오펜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규 4점 네. 들어갑니다. 아, 김규 네, 김규 선수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4점 오늘 두 번째. 러드 넘겨주고 이청현. 이청현이 좌중간에서 철썩 역시 슛하죠. 이정현 선수 자기의 그 아주 자신 있는 그런 슛을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석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20득점 고지 돌파하는 이정현. 8개 던져서 5개의 3점 주시네요. 네. 파울 얻어내면서 네. 득점. 감을 이페브라. 네, 찾았어요. 이페브라 선수가. 와. 네. 이페브라 선수 이제 렌즈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자, 송교창 선수가 아쉬워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페브라 선수를 송교창 선수가 맡고 있는데요. 네. 네. 이페브라도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에미 선수가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페브라 선수가 그 12개를 던져서 2개밖에 못 넣는 그런 그 지난 4경기.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자신감을 이제 찾아가면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네 경기의 그런 감각이고 네, 자유투는 아주 정확해요.
추가자유까지 성공시킵니다. 3점차 단양페이지 씨 3쿼터 한때 역전을 당했으나 지금은 30초 남은 가운데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러드 쪽으로 이정현 에리어 패스 그대로 연결됩니다. 네, 로드와 이정현의 피켓놀 플레이. 네, 이런 것이 이제 수비에서 어떻게든지 KGC가 보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네. 고민이 생길 겁니다. 이정현 선수가 연습경기 부상으로 팀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손발이 맞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점점 그 손발이 맞아갈 거예요. 뒤에서 완전히 그 백업 전성희 선수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네. 네. 아, 화려한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모두 지난 시즌 KCC엔 없었던 선수들인데 네. 야, 새롭게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오늘 20득점에 어시스트 6개 보여주고 있고요. 대단한 활약입니다. 아, 안양 KGC에서는 데이비 사이먼이 19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아, 3쿼터에는 이태브라 선수가 힘을 내면서 네. 8득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훈이 석점 2개를 던져서 모두 성공시키는 장면. 네. 네, 이태브라의 8득점도 사실 부족한 득점력이에요. 네. 자, 뭐니 뭐니 해도 또 자, 팬들의 응원 열기 KCC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에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만큼 이제 선수들이 이제 보답을 해줘야 될 텐데 네. 네. 그리고 젊고 또 어린 팬들이 많다는 것도 팀의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주실내체육관에 오게 되면 아주 즐겁게 네. 농구경기를 보고 또 팀이 이기면 또 더 한층 팀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점수 한 점 차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입니다. 찰스 로드 선수의 방금 플레이가 또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놨습니다. 역시 KBL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면서 찰스 로드 선수도 처음에는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네. KBL 리그를 이제 6시즌을 지금 뛰고 있는 아, 네, 찰스 로드 네. 선수예요. 원샷 플레이. 안양 KGC 김규. 네, 7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반칙이에요.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팀 파울 상황에서 네. 김규의 반칙인데. 네. 고통스러워하는 김기훈 선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혔죠. 이것이 이제 슬라이드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선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들어오고 이현민 들어오고요. 7.1초의 공격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후, 최승욱 선수 들어가면서 네. 또 이야기할 텐데요. 팀 파울에 한 차이도 두 개입니다. 네. 김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23경기 나와서 평균 득점이 4.6득점이거든요. 네. 이번 4경기는 이제 7.8득점을 좀 해주고 있고요. 점점 그 선수들이 지난 시즌보다는 좀 실력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특히 키퍼 사이크스 선수가 터키 리그로 가면서 네. 김규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어요. 그렇죠. 김규윤 선수가 초반에 많이 부진했고 지난번 챔피언 시리즈에서는 이제 박지현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4초 남았습니다. 3쿼터 에밋! 아, 아쉽네요. 자, 여기서 이페브라가 씁니다. 포인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쿼터까지 경기는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안양 KGC가 한 점 앞서가고 있는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다음 치유 중계 방송 이어드립니다.